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ASUS TUF 게이밍 H1 무선과 유선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유선 버전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탈부착이 불가능한 고정형이며 PC 헤드셋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일지향성 유닛을 활용합니다. 주파수 응답이나 감도 등 모든 사양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양표를 보면 딱 하나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무선 버전은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고 유선 버전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무선 버전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무선 버전에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사 AI 노이즈 캔슬링 어댑터나 상위 모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제거 성능 자체는 높지 않은 편이며 테스트 환경에서 마우스 클릭음을 가장 잘 억제했습니다. 품질 자체는 단연 유선 버전이 좋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어서 소리의 왜곡이 덜하며 노이즈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심플하게 품질을 선호한다면 유선, 편의성을 선호한다면 무선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